문제나 하던데 갑자기 나가버렸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타이핑하는 동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이쪽에 앉으시고요. 그쪽에 앉아요.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Many. Many. M A N Y. 오케이. 그다음. Seven. Seven. S E V E N. Good. Onion. Onion. O N I O N. Very good. Bean. Bean. B E A N. Good. 그다음. How. How. H O W. Very good. Ten. Ten. T E N. Okay. 버섯. 그 머쉬룸. 머쉬룸. M U S H R O O M. Good. Potato. Potato. P O T A T O. 아우, T A 내가 안 해줘야 되는데. 계속했어? How many? How many? H O W. 저 이거 아까 했으니까. How many? 얼마나 많은 감자? How many potato? P O T A T O 네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 맞아 감자 드림이다. 오케이 반드시 여럿의 형태로 써야 됩니다. 메뉴 뒤에는 네 이거 저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살살 꼬십니다. 학교에 이제 그 중학교 가면은 학교에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렇죠? 너한테 사기치려고 국어 과목 담당 사기꾼 있고요. 영어 담당 사기꾼. 평상시에는 사기 안 칩니다. 평상시에는 똑바로 얘기해줘요. 근데 시험 기간만 되면 얘들이 너한테 사기를 칩니다.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면 이렇다 네. 라고 할 줄 알아야 돼. 예.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Four. Four. F-O-U-R. Good. 그 다음 Carrot. Carrot. C-A R R O T. 그렇지 됐습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당근 하고 싶으면 How many carrots? 그렇죠. 캐럿가 아니고 캐럿 S 붙여야 됩니다. 네. 오케이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것들 전부 다 S나 ES를 붙일 수 있는 애들입니다. 네. 근데 왜 S나 ES를 붙일 수 있죠? 전부 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아 하다시. 아 이름 시. 그렇죠 이름 시죠. 어떤 것이죠? 네. onions, beans, mushrooms. 얘는 포테이토는 그냥 이렇게 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네. yes. 캐러츠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건데, 여럿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고요. 그러면 문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6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셔플 걸려있나? 안 걸려있네. 시작! How many carrots? How many carrots? Are there? 그렇죠. Are there? 됐습니까? 네. Are there가 뭐뭐들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뭐들이 네. 있다는 뭐였더라? There are야. There, there are. 네. 뭐뭐가 있다는 뭐라고요? There, there are. 있니는? Are there. Are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 개가 있으니까 There are three. There are three carrots 이 말이죠. 네. 그런데 야 이놈아. 네. 네가 시험지에 어떻게 써놨어? 이렇게 써놨잖아. 좋아요? 어? 어? 제가 대일이 썼어요? 그래. 이거는 그것들은 3이다지 무슨 3개가 있답니까? 이거 그것들은 3이에요 라는 얘기지. 이게 어떻게 3개가 있다야. 꼭 보면 데이하고 데얼하고 헷갈리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게 바로 저입니다. 축하해. 네. 오케이. There are 3. There are 3. There are 3 carrots. Carrot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3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본 거야?
How many carrots? How many carrots? Are there? Are there? 했던 거죠. 네. 이 속에 다 답이 질문에 질문이 다 있는 거야. How many carrots? 몇 개의 당 몇 개의 당근 있니? How many carrots are there? There are three carrots.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How many mushrooms? How many mushrooms? 그다음 are there?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Mushrooms 쓸 때도 s를 아주 소심하게 나중에 덧붙였었네요. 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섯 개가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There are five. Mushrooms. 그래서 five란 대답, 오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그렇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숫자 궁금하면 how many라고 물어보면 된단 말이에요. 예. There are five mushrooms. 계속해서 감자 몇 개 있어요? How many potatoes are there? Okay, 그래서 potato를 그냥 S만 떨렁 붙여놨죠. 네. How many potatoes are there? How many potatoes are there? Okay, 그랬더니 또 저 또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Okay. There are nine. 뭐라고 썼겠어, 성문은? 어? 어. They are they. 그것들은 구해요 이러고 있다. 어? They하고 there하고 다음번에 또 헷갈리면 그때는 딱밤 몇 대? 10대요. 아, 축하해. 맞아요. 안 맞기 바래. 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뭐 쓰기 숙제 하면 뭐 하나? 쓰기 숙제 할 때 뭐 머리 텅텅 비우고 하냐? 네. 응? 어?